자, 오늘 시장이 좀 지지를 잘 해줬습니다. 내일은 네. 어떻게 보세요? 내일은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PMI 지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일 다음 주는 이제 FOMC 회의가 있지만 이번 주는 이러한 그 구매자 물가 지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쪽에 상당한 그 관심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게 오늘 이제 발표라는 것이 그래서 주요 지표가 오늘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방향이 결국 내일 증시를 결정지을 수 있다. 어제 오늘 시장이 약간 억눌렸던 느낌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뭐 증시가 상승으로 전환된다면 좀 큰 폭의 상승, 반대로 또 하락을 한다면 큰 폭의 하락이 나올 텐데 네. 오늘 외국인들 수급을 본다라면 네.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7,200개야, 유가증권은 7,000억 정도를 계속 장 초반부터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본다면 외국인들은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시각 자체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좀 좋게 끝나고 내일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을 해서 마감한다라면 오후장까지 상승폭이 이어진다. 뭐 윗꼬리가 안 나오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밤 나올 지표와 미국 증시 흐름을 잘 보셔야겠지만 상승 쪽에 무게를 조금 더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